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39회 구약 시대에 제정된 8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라 하면은 보통 5대 제사를 말하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서원제, 봉헌제, 낙헌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여덟 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낙원을 되찾으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제사의 역사를 원시 시대부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므로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제사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선자들도 결국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물론 헛된 제사, 잘못된 제사의 전통을 버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런 제사를 중단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제사인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달신 혹은 나무를 섬기는 목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인간신, 돌을 다듬어 놓고 섬기는 석신 등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제사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째 보면은 번제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라라고 했는데 오라, burnt sacrifice, burnt는 이제 태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것을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번제는 제물의 전체를 불사라 드린 제사였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퀴즈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양이나 염소, 수컷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들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킴으로 동물들이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제사법 중에 하나가 번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meat 혹은 grain offer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여호와께 성별과 충성과 감사와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별은 무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특징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소재의 재물은 무엇을 드렸나요? 하는 것이 이제 퀴즈인데요. 소재는 보면은 고운 가루, 플러스 기름, 플러스 유향, 플러스 소금. 아,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재물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먹는 일반 양식들인데요.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성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제를 드리던 구약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는 Sacrifice of Peace 혹은 Fellowship이라고 했습니다. Fellowship Offering.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인데 모든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와 화목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 화목제, 화목과 친교를 위한 이 화목제가 무엇을 구약시대는 제물로 드렸을까요? 레위기 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그 해답은 암소나 수소를 드렸다. 암소, 암수, 혹은 양, 암양, 수양, 그 다음에 어린 양, 염소, 소 한 마리 가격이 현재 얼마나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소를 한 마리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양이나 어린 양 이런 중간 정도의 사람들은 양이나 어린 양 염소를 또한 한 마리씩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지켜야 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도 화목하고 평화의 자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 히브리어 쉘렘이라고 했는데 쉘렘 제바흐. 그래서 이건 sin offering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형무소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그릇 범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수로 범해도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해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내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으면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클라이막스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들이 각각 속죄제물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이들이 무엇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까? 속죄제물로는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라 이렇게 했습니다. 염소나 순염소나 암염소는 대개 서민들이 드린 제사였고 좀 부유층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속죄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시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그릇 범죄나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잘못 타치해서 그릇 범죄했다. 뭘 해서 범죄를 했다도 문제가 되죠. 또 하나님이 금한 명령 중에 하나를 범해도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는 이웃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우리가 이웃의 재산을 손해 입힐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 알지 못했으니까 그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도 이런 죄를 범했으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결국 속건제의 클라이막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은 물론 그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이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나 하는 것이 퀴즈인데요. 여기는 딱 한 가지 숫양이라. 숫양. 빈부귀천을 먹는 하고 누구든지 숫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내 대를라고 했는데 이것은 sacrifice in performing a vow.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약속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서원을 할 때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야곱이나 바울도 보면은 서원한 케이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시편 15편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서원했나요? 하는 것이 퀴즈고 나시린의 서원은 무엇으로 서원을 했나요? 이것도 퀴즈인데요.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잘 지켜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지켜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어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야곱은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할 때인데 이것도 나시린은 서원할 때 무엇을 드리느냐? 제물은 자기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몸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서원제나 신약의 바울이 한 것을 볼 때에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교회마다 많이 드립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 장년 혹은 뭐 여전도 각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드릴 헌자 몸 신자 아닙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제물로 살아가겠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 서원제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이 시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제도는 동일하고 의미와 목적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는 봉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말로 하누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dedication of the altar.
제단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이제 바치는 그런 제사지요. 그냥 이것도 바친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었으니까 다 됐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 짓고도 봉헌을 할 때는 다시 또 봉헌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족장들이 성막 봉헌 예물로 드린 금은 동물의 합계는 얼마였나? 이게 퀴즈 제목인데요. 이것은 민수기 7장 85절과 88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두 지파가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린 것을 보면은 은이 2,400세겔, 금이 220세겔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204마리, 200마리 이상 수소와 수양, 수엽소, 어린 양을 드렸다. 엄청난 그 재물들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도 드렸고 은도 드렸고 동물도 드렸는데 봉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드린 예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다. 우리는 성전을 지었다고 기뻐할 것만 아니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또 그 외에도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헌 자가 있습니다. 네다바 했는데 이 낙헌 자라는 것은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했습니다. 낙헌 자는 프리윌,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이다. 이것이요. 민수기 15장 3절에 기록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도 태양도 물도 공기도 일용할 양식도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아니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낙헌제인데 낙헌제 제물로는 무엇을 드렸나요? 하는 것이 퀴즈 제목인데 소나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제사와 제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퀴즈의 핵심은 제사 때마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드렸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때로 소재는 곡물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아낌없는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케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